아, 이제 두 번째야. 네. 이야기 잘하세요. 네. 크게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늘 힘들어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여기 이런 무당장소 처음. 처음이세요. 그럼 제가 조금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은요, 문서에 대한 고립,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집안에 구설수가 불어요, 어떻게 보면 관제가 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엄마가 사람 때문에 조금은 근심 걱정이 있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네. 뭐 때문에 오셨어요? 큰아이. 큰아이? 네. 근데 엄마도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근데 자손이 이렇게 지금 자손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저는 자손이 지금 이 기의 흐름이 잘 움직이는 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망자이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제자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거나 안 좋은 곳에 계시거나 이 중 하나거든요. 네, 안 좋은 곳에 있죠. 다음 달에 네. 나와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네. 내가 가려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네. 손님 말에 제가 잠깐의 실수로 네. 그렇게 된 건데 네. 빼내면 여러 가지 빼낼 수가 있고 네. 합의도 했는데 아빠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자손 아이가 23, 24, 25 고비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7 가면서 펑하니 터져야 되는 형부. 뭐 흔히 말해 뭐 몇 살 때 같이 뭐 했지 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이 어떻게 보면은 왜 한없이 악하다 착하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악한 자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아이가 이상하게도 잠시 잠깐 나의 판단이 흐렸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 잠깐 정말 뭐가 홀린 것처럼 뭐가 씌인 것처럼 그렇게 판이 벌어진 형국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네도요 실례지만 저희처럼 이런 거 하던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을 섬기던 부리가 같이 있다 하시거든요. 아니 엄마네 말고 시댁 쪽으로 시댁 쪽으로 네 남편네 부리로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세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그렇게 저희처럼 이러한 줄력이 있다 보니 뭐 엄마한테 무당하세요 이 소리 아니에요. 이러한 줄력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자손이 겪지 말아야 될 걸 겪을 수도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본 형국이고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들은 형국이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들내미의 사주 팔자가 남들보다 조금은 유별나기는 할 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겪고 넘어간 형국인데 아이가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 끝으로 해서 나오는 그 빛이 되게 따사로울 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그거 아버지가 참 대쪽 같으신가 봐요. 네. 아버지가 참 우리들 말로 치면은 정말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 스타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본 아빠 집 자체가 나랏목의 사주가 크게 흘러요. 나랏목. 그러니까 나라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녹의 사주가 있으면서도 양반가 집안이다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못 먹어도 고 하는 게 아빠의 성향이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 아버지의 성향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아버지가 다시 내 품을 내 품 안에 내 아들을 품에 품어주실까 안 품어주실까 좀 그게 좀 염려스럽긴 해요. 품어주세요. 그게 많이 염려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너무 싫어해요. 아들과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자손과 아버지의 사이가 굉장히
서먹서먹하는 네. 소리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속된 말로 어머니, 어머니의 자손은 어머니 혼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모든 건 다 엄마가 독박이에요. 흔히 말해 아들이 잘나면은 그거는 자기 탓. 그렇죠. 아들이 못나면은 엄마 탓. 근데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도 원래대로라면 엄마 아빠와 사이에 있어서 자녀가 둘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네. 근데 이 4인 가족이 있으면은 세 네. 명은 같은 성씨잖아요. 네. 근데 엄마는 다른 성씨잖아요. 네. 이 세 명의 성씨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 정말 피 터지는 건 엄마.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주도권 잡고 사는 집도 가능. 성씨.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집안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식구들을 놓고 보면은 네. 다 팽팽한 줄다리기예요. 네. 맞아요. 엄마는 그거를 보면서 예전 시댁에 가도 뭐 이렇게 자기 시댁 엄마한테 친분과 분도 없고 뭐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저것도 제가 서먹하고 지금은 시댁하고 전혀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없어 없는 너희 엄청 없는 집안인데 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막 양산처럼 뭐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 식구들 때문에 이 성씨의 사람들 때문에 제일 고통받고 제일 힘든 건 엄마. 제가 잘못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한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원래 엄마도요 단순한 사람 아니거든요. 네. 원래 엄마도 되게 똑부러지시고 어떻게 보면 야무지시고 정말 내 손끝에서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엄마의 사주가 맞으세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을 놓고 보면 살아오면서 강해지신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 같은 경우는 살아오면서 바보가 된 스타일. 너무 맞아요. 왜 내가 내 직성껏 살아봤자 어차피 맥히지도 않고 정말 속이에 경읽기도 아니고 나 혼자 정말 화장실에서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내가 혼자 눈물 삭힌 게 엄마의 삶일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내 자손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 엄마 스스로가 정말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거든요. 네, 바보 됐어요. 네. 정말 이거는 어디에 가서 말을 하기에도 내 얼굴에 침뱉고 갔고 네. 또 하나는 어디 가서 말을 하자니 또 엄마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친정에도 말 못하고 아무도 말 근데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오셔서 그 빛이 따사롭게 비출 거라고 하고 또 아드님 같은 경우도 근데 거기서 내가 뭐 배웠단 소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배웠고 뭐 하고 싶단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와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얼굴빛도 너무 좋고 오히려 거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오려고 하니까 얼굴빛도 안 좋고 자꾸만 이렇게 망상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약간 망상기가 좀 있었어요. 망상 같은 말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해서 나와서 어떻게 할 거니 물어봐도 모르겠어. 근데 알아서 하지 일을 저지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이 원체 내 부모한테는 퉁명스럽다 그래요. 원체 내 부모한테는. 그런데요. 제가 이런 건 안 나오나요? 저하고 아들하고 사주는 아니, 관계는 뭐 이렇게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가족은 다 서먹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족은 이상하게도 엄마가 네. 제일 미치예요. 아, 그러게요. 네. 엄마가 제일 불쌍하다니까요. 서먹해도 제가 큰아이로 애기 때 딱 낳잖아요. 스스로 낳는데 그렇게가 싫다고 이상하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네. 거예요. 왜 그렇게 애기 때부터 너무 싫어서 한 100일 지난 것부터 막 때렸어요. 근데 두 살, 세 살 때 아이의 상처가 커요. 근데 그때부터 엄청 때렸어요. 애기 때 기어다닐 때부터 떠나는 것도 싫고 너무 보기 싫고 그때부터 제가 막 때렸어요. 솔직히 요즘에 치면 아동학대가 진짜 잡혀들고 이 정도인데 막 때렸어요. 초반에 그 이후
그리고 애가 이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좀 근데 다 제 잘못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아이가 좀 사주가 유별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머니네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버님네 집안 자체가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것도 이제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예요. 아이가 어떻게 보면 학업의 줄이 열리기는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엄마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아드님을요, 아드님이 다음 달에 나오게 되거나 뭐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 정말 내놓으라 하는 점집을 좀 데리고 가세요. 애를요? 네. 애를 만약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가서 어머니 마음 편한 곳이 있고 또 아들 스스로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은 어디다가 좀 맡기세요. 아, 이런 네. 그러니까 만신집에. 만신집에 애를 맡겨요? 네. 애가 싫어하면 어떡해? 아니요, 애가 좋아할 거예요. 근데 걔는 예전에 어디가 그 전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니요, 좋아. 교회 다녀서 자기 뭐 나중에 목사일 거라고 막. 제가 좀 교회를 조금 지금 다녔었어요. 근데 그걸 따라서 엄마 따라서 좀 다녔는데 엄마 나 목사야. 본인 스스로가 알고도 있는 거예요. 아들 사주 자체가 저희처럼 박수무당 사주예요. 너무 부족한데 그러네요. 내가 제가 봐도 좀 지능이 좀 낮은 거 내가 초등학교도 자퇴했어요. 저도 학교 짧아요. 스스로 자퇴해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제가 그 중간에 아빠하고 관계도 안 좋아서 나도 나가고 아빠도 나갔다 들어오고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좋아서 이거는 제가 일단 카메라를 좀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사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드리고 가족 간에 다 그렇죠. 가족 간에 다 그렇게 대립이 깊죠. 뭐하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집은 정말 신이에요. 어머니의 시댁 뿌리가. 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너 잘나고 나 잘났어요. 아, 남편하고 나요? 아니요. 엄마네 남편네 집안 자체가 다 아, 내가 꼿꼿해요. 다 맞아, 내가 잘난 맞아. 쪽이에요. 다 내가 제일 잘났어요. 어, 가서 어울리는 네. 거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 아니, 이러고 앉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은 내가 제일 잘난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 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의외의 개인주의가 다 있어요. 다 자기 세상. 다 그럴까요? 다 신가물이어서 그래요. 집안에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 신의 기운이 풀리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기운을 넘실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어쨌든 저희처럼 제자 하나는 나와야 되는 집안이에요. 아, 제가 이제 부교하고 스님은 이렇게 조금 다르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야. 남편 바로 이해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처럼 신을 그래서 제가 말을 신을 섬기던 부리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스님이 바로 위에 형님들 어렸을 때 자세한 말 안 했어도 너무 시험하는데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 보냈다고 그냥 동자성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 하면서 이제 가끔씩 결혼도 했나가 스님들 시어머니가 이제 스님이니까 집에서 이제 부처님 그림만 하고 가끔씩 저도 한마디 자기 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자체도 신을 섬기던 집안이 맞아요. 근데 섬기면 더 좋아져야지. 이게 풀리지가 않은 거죠. 흔히 말해 들고 뛰어야 되는데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앉혀놨으니 더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스님으로 풀 게 아니라 우리처럼 만신의 줄력으로 성거리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도 근데 또 웃긴 게 보통 이런 거는 한 대 걸러서 터져요. 그러면 안 들어. 그래서 이상하게도 제가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무거운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리는 이유도 뭐냐면은 흔히 말해 정말 어디를 가서 내 아들이 정말 잘 지내고 잘 할 수 있으면 어디라도 보내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뭔가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배워야 돼요. 했더니 신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올해 정말 아들을 차라리 그냥 이런 만신집에 그냥 신아들 격으로 맡겨서 어머니가 조금은 물론 나아준 내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흔히 말해
내 부모가 바라지 않는 길을 걷더라도 아이가 평온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좀 그래요. 그게 더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뭐 어떤 뭐 공부해서 바로 떠나서 이렇게 나쁜 길로 안 가고 그냥 근데 이런 데 만약에 맡긴다 하면 어떻게 밑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걸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내린 곳을 좀 받게 하시던 신곳을 받게 하시던 그렇게 해서 아이가 흔히 말해 이제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을 섬기는 사제의 길로 좀 들어가서 제자의 길로 들어가서 자기가 조금은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휘까닥하는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아니 타인의 기운으로도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자체 흔히 말해 아이의 몸도 저희처럼 제자의 몸 영매의 몸도 맞고 또 하나는 아이의 사주팔자도 정말 높기 때문에 저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은 그러한 식으로 풀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정말 울상짖는 얼굴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흔히 말해 아이의 낯빛이 혈색이 돌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엄마의 마음에 편치 않을까 엄마 마음이 더 안심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런 무거운 얘기지만 제가 조금은 엄마한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는 다른 무당들처럼 뭐 안 하면 죽어 뭐 인딸이나 이런 소리를 하지는 않아요. 인딸이가 나기도 힘들고. 근데 제가 네. 큰아이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사주에서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처음 듣는데 원래 그렇게 좀 들어있나요? 네. 근데 사주 철학을 보는 거랑 이런 신점을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저는 예전에 사주를 보니까 제가 받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할머니가 보인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들었었어요. 한 대 걸러서 터진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걔가요. 걔가 일단 제가 봐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정신병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 걔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빠가 집을 나가고 걔가 같이 둘이 살면서 애가 좀 힘들어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라고 했거든요. 혼자 살다가 애가 좀 더 따뜻해요. 이렇게 정신병 좀 그렇게 됐거든요. 나온 애는 안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물질적으로 돈이 편했다고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쁜 걸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약간 망상이나 좀 엉뚱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빙의는 아니에요. 네. 네, 빙의도 아니고 내 마음의 상처는 맞아요. 근데 충분히 그것도 고쳐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왜냐 나를 낳아준 데 내 흔히 말해 뼈줄, 핏줄의 부모도 중요해요. 내 그 가족도 중요해요. 근데 아이한테 제가 차라리 어디 좀 괜찮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신 가족으로 맡기세요. 신 자식으로 맡기세요. 왜냐 어떻게 보면 신의 자식도 자손이에요. 정말 내가 육신으로 나온 거를 내 새끼라 치면 마음으로 나온 것도 내 신의 새끼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오늘 제자들이 다 이제 같이 입고 뭐하고 이제 어제가 초하루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살짝 또 신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손들이 다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신의 가족에서 가족의 애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라는 거 이거를 좀 아이가 듬뿍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의 나이가 지금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성인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성인이 넘어서 좀 지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사랑으로서 보살핌으로서 인간의 정이라는 것 따뜻함으로 아이의 마음을 좀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린 거예요. 솔직히 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차라리 제 제자로 받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왜 팡하니 터지듯 정말 내가 아, 내 물을 만난 듯 턱하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어떻게 한다 해도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바르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르게 아니 그건 엄마의 걱정이죠. 그러니까 전혀 말도 잘 못하거든요. 얘가 말도 약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돼요. 말도 안 하시게 못해요.
근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마음의 오케이가 떨어지시고 또 아들도 원한다 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신의 선생님, 신의 부모가 이제 할 일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기 와서 여기만 이런 데를 해서 한다 해도 내가 자기가 아, 나 이런 데 붙어있다 또 막 뛰쳐나가고 이러면 맞장구 도움 못해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그거는 너무 앞선 걱정이시고요. 왜냐 흔히들 부모님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어머니처럼. 근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이 말을 해요. 엄마 열 달 배 아파서 육신은 낳아준 게 맞아요. 근데 그 생각까지 낳아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집에서는 착한 내 아들이야. 근데 밖에서는 날라리일 수가 있어요. 집에서는 개차반인 내 아들이야. 근데 밖에서는 무거운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에 관해서는 제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의외로 정말 잘 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는 있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이런 거 해도 되나? 자기 밥벌이 하면서 정말 제자께 잘 걸어가요. 늘 기도 다니고 감사하게 살고. 선생님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런 손님 태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손님만 받고 그만 하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없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저는 제 자식들을, 제 신의 새끼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밥벌이는 다 하게 만들어요. 왜냐? 흔히 말해 신을 예우대우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네, 왜냐 정말 숨도 하다못해 어머니 우리 시대에 누가 알겠어요. 물을 돈 주고 사 먹을지. 진짜. 이제 공기도 사 먹을. 그죠. 공기도 사 먹을 시대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요행을 바라고 사치를 바라고 크게 부에 대한 욕심을 키우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다만 자기가 정말 먹고 쓸 정도. 왜 내 신의 원당. 요즘은 솔직히 금수저 아니 이상 집도 못 사요. 그죠. 직장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신당을 모시는 월세 벌이 할 수 있게끔 또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왜 내가 힘이 있어야 또 신한테 빌고 매달리니까. 그렇게 내 밥벌이는 하게끔 만들어줘요. 저도.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치면 정말 아드님이 어디를 가서 왜냐 가물로 우리 짙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어디를 가서 내가 정말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는 신을 섬기면서 그래도 내가 신의 사제로서 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 밥벌이는 하면서 정말 내 입가에 미소 번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저는. 근데요 걔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랑 같이 안 살았거든요. 혼자 올게요. 3년 정도 살다가 지금 나오면 저 집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런 데가 어떻게 어머니랑 같이 한번 엄마가 어떻게 좀 아는 데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이러면서 좀 데리고 가보세요. 오면 또 우리 집을 이제 아빠하고 자매랑 같이 살거든요. 아빠는 자매 싫어하고 자매도 싫어하고 걔는 또 올라오게 하시거든요. 대꽃 안 되겠지. 저는 저도 대꽃도 원치 않아요. 같은 한 지붕에 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티벌이 나요. 그거는 제가 하고 딴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네. 작은 아이가 작은 아이는 어떤 것일까요? 근데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크게 말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은 그래요. 깍쟁이래요. 깍쟁이요? 네. 네, 깍쟁이 돼요. 왜냐, 자기가 그래도 자기의 스스로가 뭔가를 알아서 잘 자기 거를 웅크린다 그래요. 예,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어. 집에서 깨만.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깍쟁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거 이거에 대해서 크거든요. 근데 제가 나오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도 뭐냐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흔히 말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 또한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그 나이면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조금 일하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걔도 이제 학교도 그런 돈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은
길을 안 와요. 예, 계속 일단 지금 돈 통장에 한 10만 원도 없어요. 다 없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1년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떡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정말 신바람이고 조상바람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그래서 정말 제자 하나가 나와야 지나 이 신의 바람이 멈춰서 집안에 평화가 조금은 와요. 지금 다 일어나서 평화가 없어요.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어머니 자식들은 이제도 살 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면 뭐 자동으로도 잘 될까요? 흔히 말해 어쨌든 이러한 원천적인 거 신들의 이 바람이 왜 부냐 또 신들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드냐 왜 신은 흔들어요? 가만히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하나가 나와야 되는 집이라고. 근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자꾸만 매섭게 바람이 부는 거죠. 왜 그렇죠? 꼭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되나 보죠. 그죠. 근데 그쪽 집안도 많은데 거의 큰 집안도 있고 밑에 자손도 있고 하는데 그쪽도 흔들어 놓나요? 저희만큼 그쪽 흔드는 거 반 근데 엄마네 집안과 아빠네 집안이 만나서 나온 게 자손이잖아요. 아빠네 집안이 흔드는 게 80의 힘이다 치면 엄마네 20이 맞물려서 100이 돼서 내 자손들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쪽 집안은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교회에서 잡고 있어서 그런가? 손님 한 명이 교회 다니면 죽는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할머니도 권사님인데 제가 왜 부담이 됐을까요? 그쪽에서는 안 흔드는 것 같아요. 네. 그쪽은.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신바람이 자꾸만 매섭게 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어서 막연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게 또 안 맞아 떨어지면 뭔가 아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거 제가 또 느껴지는 거 이게 또 너무 잘 맞으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저희 애 아빠하고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어때요? 아빠랑 사랑하면 뭘 부르세요? 어머니가 더 잘하시면서 여지껏 말을 했는데 아니 근데 답답해서 근데 어머니가 뭔가 정말 차라리 이혼수가 찝히면 이혼을 하세요 그럴 텐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서류상 이혼은 했어요. 근데 사람 간은 아니죠? 예, 예. 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혼해서 저도 약간 헷갈려 해서 이혼해서 제가 학김에 혼자 잠깐 살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예, 그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지금 저희 정신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영어 정신과에서 하는 조울증이라고 예전에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병원을 입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가 애 아빠 예전에 주식해가지고 완전 집 말아먹고 이제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닌데 제가 애들을 애들을 엄청 힘들어했어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엄마 스스로가 자꾸 막 거부받는 거예요. 애들만 보면 막 무섭고 떨리고 애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불안할 거예요. 예, 막 그냥.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머니 그게 정말 무당식으로 말을 하면 신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신병이에요. 저한테 애들한테 만약에 애가 그렇게 그걸 받을 정도면 엄마한테 왔다가 네. 엄마한테 갔다가 이게 또 엄마 때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그 고통이라는 게 힘듦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생각했어요. 정말 어머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말 이대에서는 아드님이 총대를 메셔야 돼요 이 집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큰일 날려나. 근데 어머니가 넘지시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이상하게도 정말 자기가 이끌리듯이 올 수도 있어요. 하니 말에 정말 이렇게 높은 신들이 자기네들 대우받고 예우받게 해준다는데 아 힘을 안 쓰시겠어요? 남편하고는 안 살아도 괜찮네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또 못 벗어나요. 아 저 없으면 제가 뭐랄까 제가 이제 막내 집에서 막내라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쓸모 있거나 뭐 아무거나 없는데 또 없으면 또 괜히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바람막이로 네. 요즘 들어서 엄청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엄청 말을 안 하고 되게
조금만 삐져도 한 몇 달 말을 안 해요. 근데 요즘엔 되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가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요. 생각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천도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엄마를 붙잡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 애 아빠는 자꾸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는 자꾸만 나한테서 막 벗어나려고 내가 이제 뭐 좀 잔소리나 이런 거 하면 엄청 싫어. 우리 할머니 하는 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발 스본가락 잡지 말래요. 근데 엄마가 자꾸만 잡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사기도 죄송해요. 네. 무수리도 됐다가 공주도 됐다가 왜 그래 뭐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지적 없어. 네. 딱 이렇게.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어떻게 누가 하나 어떻게 해야 딱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사기도 엄마 옆에 아버지가 계신 게 엄마가 그래도 안정은 취하실 거라 그래요. 네, 좀 그래요. 예전에 한번. 7년 전에 나갔어요. 말도 없이 핸드폰 싹 갖고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때 놀라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좀 촉이 좋아서 알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좀 기세가 좀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엄마 스스로가 어쨌든 내가 나의 안정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고통은 조금 어머니가 참으셔야 돼요. 편하군요. 그냥 좀 지내는 데 어차피 남편은 어떻게 안 나오죠? 이상하게도 남편분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나오는 말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제 상담 스타일이 그래요. 문제가 되는 걸 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애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부담은 네, 아니에요. 예.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은행 다닌다고 혼자 그냥 혼자 명퇴해서 예전에 IMF 때 자기 혼자 명퇴해서 혼자 퇴직한 거 몇 억 되는 거 제가 다 날려먹고 주식도 다 날려먹고 지금은 뭐 하는지 알고 지금은 어디 그냥 쏘다니신다고 그래요? 그거 하루에 겨우 하루에 한 몇만 원 받아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변할 수가 있거나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니요. 근데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지 진짜. 근데 아빠도 많이 지쳐는 보여요. 지쳐는 네. 보여요. 왜냐 그 가오 높은 사람이 네. 네. 그 자존심 센 사람이. 배울 거 다 배우고 네. 학력도 높은데 네. 이거 하고 앉아있어. 네. 네. 근데 또 아빠 스스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많이 지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집은 정말 신바람이 너무 심해요. 조상바람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걸 누가 좀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어. 그러니까 웃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무당된 지 이제 9년 차거든요. 이제 10년이 들어가는데 저는 여지껏 상담하기 전에 직전에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상담할 때 쫄쫄 굶거든요. 제가 이제 또 지병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뚱뚱한지라 배부르면 근데 배부르면 이제 좀 더 퍼지기 때문에 상담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엄마네 집은 진짜 조상이 배고픈 것도 맞고 신이 배고픈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엄마 그 상담 그 제가 기다리면서 먹으시기 기다리면서 그렇게 막 먹었던 게 애들이 다 놀라잖아요. 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요즘은 안 가는데 한 저도 한 30대 40대 힘들 때 꿈에 할머니가 많이 나타났어요. 모르는 할머니 맨날 저한테 답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아프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좀 제가 힘들고 우울증도 엄청 심했거든요. 맨날 답 달라고 모르는 사람하고 좀 뭐 내가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답 달라고 그러고 그때는 답 찾아줄 줄 뭐 나중에 배우고 있는 거 대충해서 조금 찾아줄 그러니까 밥 집에 밥도 먹고 뭐 반찬 걸도 없어 그냥 조금 편하게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꿈에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조상들이 또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쪽 조상님들이 저한테 치고 들어오죠. 당연히 시댁도 내 집이고 여자는 또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지를 그 집 계신 데는 뭐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 제가 카메라 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장님!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엄청 길게 보시죠? 죄송해요. 너무 오래 해서.